자, 여기 주방 수도구에 코브라 수전이에요. 자, 물 지금 제가 틀었거든요. 자, 이렇게 냉수가 나오고요. 왼쪽으로 돌리면 온수가 왜안 나오지? 어? 냉수는 나오는데 온수가 왜안 나오지? 개별 난방은 직수 밸브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전에는 중앙 난방이랑 온수 냉수가 따로 있어서 온수 틀면 온수 나오고 냉수 틀면 냉수 나오는데, 개별 난방은 온수 밸브가 하나가 없어지고 직수 밸브 딱 냉수 하나만 딱 나오거든요. 근데 온수가 안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보일러는 켜져 있습니다.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? 그럼 보일러를 한번 가볼까요? 자, 이거는 전에 얘기했듯이, 이거는 이렇게 물호수가 있는 건 호수입니다. 여기 회색 호수 보이시죠? 보면 뭐가 뭐 때문에 안 나올까요? 자,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밸브가 있습니다. 이 밸브, 요 밸브가 지금 잠겨 있어요. 이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. 왜냐면 지금 여기 냉수 이 부분에서 물이 들어가서 온수로 나와야 되거든요. 요 보시면 급수, 요 부분이 급수예요. 이게 잠겨 있는 부분이 급수입니다. 물을 여기서 공급을 해서 보일러가 데펴져서 온수로 나와야 되는데, 지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 가로 방향으로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지금 물이 잠겨 있다는 소리거든요.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지금 물이 나오죠? 네. 지금 온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아까는 냉수밖에 안 났는데 지금 온수 쪽에도 나오네요. 자, 이렇듯이 이런 개별 난방은 이렇게 원래는 이쪽에도 중간 밸브가 있는데, 여기에 지금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잠기면 이 안으로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.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온수도 안 나오죠. 근데 냉수는 왜 나올까요? 예, 냉수는 원래 자체 수도 배관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잠가도 이 부분에서는 냉수가 나옵니다. 욕실에서도 나오고요, 베란다에서 나와요. 단지 온수 쪽만 라인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온수 쪽은 바로 여길 통해서 지금 이 온수 이쪽 부분에서 이 방향을 가져 여기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밸브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죠. 제가 잠가볼게요. 자, 틀어볼게요. 자, 안 나오죠? 예, 지금 냉수는 전체적으로 수도 라인이 이걸 틀면 다 나와요. 이게 다 나옵니다. 나오는데 온수는 보내주는 관이 이쪽에서만 보내주기 때문에 이 보일러에서 이 부분을 잠궈버리면 온수는 전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틀어놓은 상태인데 다시 이 밸브를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나오죠? 잠가볼게요. 안 나오죠? 예. 이렇게 개별 난방으로 전환되면은 요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온수가 안 나오면은 이 밸브가 잠겨 있다는 거, 이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 것만 알면은 이제 됩니다. 자, 어때요? 쉽죠?